안녕하세요. 통기타 강사 천정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악기를 구입하는 방법과 기타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기타를 구입하셨거나 아니면 구입할 예정일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는 악기를 가지고 있어도 악기를 바꿀까 하는 생각도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악기를 구입하실 때 많은 분들이 인터넷으로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대형 마트 가서 구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악기를 자세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잘못된 악기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AS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악기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악기가 있는데요. 제가 오른손에 들고 있는 악기가 일반적으로 통기타라고 부르는 금속 줄로 되어 있는 기타입니다. 왼손에 들고 있는 기타가 나일론 줄로 되어 있는 클래식 기타라고 합니다. 보통 새로 구입을 하시는 분들은 쇠줄 기타를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이미 나일론 줄 기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굳이 새로 사지 않고 그냥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악기를 구입하실 때 요즘에 TV 쇼핑몰 같은 데서도 기타를 많이 팔고 있어서 손쉽게 구입할 수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악기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잘못된 악기가 오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처음 악기를 구입하실 때는 가까운 악기사를 가서 구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그 악기사가 직접 AS를 할 수 없는 곳이라면 가급적이면 피하시고요. 악기사 자체에서 기타 수리까지 할 수 있는 곳을 고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온라인이나 인터넷으로 구입하실 경우에는 실제로 매장을 갖고 있고 자체적으로 수리가 가능한 그런 매장에서 온라인 구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악기사 선택이 끝났으면은 어떤 악기를 구입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각자 손의 크기도 다르고 신체 크기도 다르기 때문에 기타도 여러분 신체 구조에 맞는 악기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 이 두 가지 기타를 보시면 앞에 몸통 부위가 차이가 많이 나 보이시죠? 체격이 작으신 분들이 이런 기타를 가지고 연습하시게 되면 몸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어깨도 많이 아프게 되거나 또 연주도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옆면을 보셔도 기타의 두께가 차이가 많이 나 보이죠. 그래서 체격이 좀 작으신 분들은 이런 통이 작은 악기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오른쪽 기타 같은 경우에는 이 윗부분이 파여 있지가 않습니다. 또 왼쪽 기타 같은 경우는 한쪽이 이렇게 파여 있죠. 이렇게 파여 있는 기타를 컷어웨이 기타라고 하는데요. 초보자 분들은 이렇게 파여 있지 않은 기타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부분이 파여 있는 이유는 연주를 할 때 이쪽 부분에서 연주를 쉽게 하기 위해서 파여 있는데요. 초보자 분들은 이 부분에서 연주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대체로 중급, 고급 이상 가야지 이 부분을 연주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중급자나 고급자 정도 되면은 이미 초급자에서 쓰던 악기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막혀있지 않은 기타를 구입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다 막혀있는 기타를 구입하시는 것이 소리도 더 좋고 연주하기도 더 좋습니다. 그리고 기타의 이쪽을 보시면 전기장치 같은 것이 달려있는데요. 역시 초보자분들은 이런 장치가 달려있지 않은 기타를 사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장치는 소리를 더 증폭시키기 위해서 기타를 앰프와 연결하는 장치입니다. 초보자분들은 그런 기능을 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괜히 이런 쪽에 비용이 들어간 기타를 사게 되면 쓰지도 않는 장치에 돈을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통의 크기를 선택을 하셨으면은 이 부분을 너트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기타 줄의 간격을 정하는 부분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손가락이 좀 얇은 분들도 계시고 좀 두꺼운 분들도 계십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기타가 이 너트의 폭이 41mm, 넓은 기타는 45mm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좀 두꺼우신 분들은 45mm 정도 되는 기타를 선택하시는 것이 기타를 연주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기타를 선택을 하셨으면 최종적으로는 내가 어느 회사에 기타를 사야 되나 이런 것이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악기점에서 어떤 기타를 추천받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악기를 골라봤을 때 그 악기사 홈페이지가 있거나 아니면 다양한 곳에서 검색이 잘 되는 악기, 즉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회사의 브랜드의 기타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저가의 악기를 사시거나 알려지지 않은 기타를 샀을 경우에 악기의 성능의 신뢰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기타의 모양이 아까 보여줬던 기타와 이 기타처럼 가장 일반적인 모양의 기타를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조금 뭔가 특이하게 생긴 모양의 기타들은 초보자가 연주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모양의 기타를 사시는 것이 초보자에게는 좋은 선택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색상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색깔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악기를 구입하시기 전에 그 악기를 바로 돈을 지불하고 사갖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과정을 더 거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타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기타줄이 걸려져 있죠. 보통 공장에서 기타를 만들고 출하를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연주를 하기에 적합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악기를 선택하자마자 기타줄을 교환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연주하기 편하게끔 직원에게 말씀을 하셔서 세팅이라는 작업을 거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팅을 하기 전에 기타줄을 교환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 공장에서 출하될 경우에는 이 줄 두께가 라이트 게이지가 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초보자들이 치기에는 이 줄의 두께가 좀 두꺼워서 연주하기가 꽤 힘듭니다. 그래서 악기사 사장님이나 직원에게 부탁을 하셔서 이 줄을 커스텀 라이트 게이지 화면에 보시면 위쪽에 영어로 커스텀 라이트 게이지라고 써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숫자로는 011, 052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걸려 있던 줄을 제거하시고 011 게이지의 기타 줄로 교환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이런 커스텀 라이트 게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기타 줄 포장에 로테이션이라고 써 있는 기타 줄들도 있습니다. 이런 줄들도 일반적으로 출하의 상태에 있는 기타줄보다 텐션이 약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기타를 연주하기에 적합합니다. 자, 어떤 분들은 처음 사실 때도 이렇게 클래식 기타를 선택하셔서 통기타를 배우시는 분도 계신데요. 이런 경우에도 기타줄을 교체를 하시고 세팅을 부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클래식 기타는 일반적으로 노멀 게이지의 기타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기타줄 포장에 보시면 라이트 텐션이라고 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꼭 확인하시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로우 텐션이라고 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걸려 있는 클래식 기타줄보다 장력이 약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이런 기타줄로 교체를 하시면 연주하시기가 더욱 편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악기사의 기타줄을 교체만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꼭 세팅도 같이 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기타줄만 교체했을 경우에는 연주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기타에서 이상한 잡음이 날 수도 있으니까 기타줄을 교체를 할 때는 꼭 세팅을 같이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타 구입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기타에 필요한 악세사리 구입 요령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